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내년 총선 경선 규칙을 정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이 비주류의 극심한 반발 속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로써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었지만 재신임 투표까지는 또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. 오늘 첫 소식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체 중앙위원 576명 가운데 과반을 넘는 340명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참석자들의 박수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. 통과 안 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. 제대로 혁신하고 또 우리 당을 단합하고 통합시켜서 꼭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우리 중앙위원들의 간절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통과된 혁신안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당장 내년 총선부터 경선 규칙이 전면 달라집니다. 휴대전화 번호를 암호화해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한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100% 일반 국민으로 경선단을 구성합니다.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 70%, 당원 30%로 경선단을 구성하게 됩니다.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해외 국감 중인 김한길, 정세균 전 대표는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김동철, 문병호 의원 등 비주류 측은 무기명 투표 요구가 거부되자 중간에 집단 퇴장했습니다. 300명 이상의 성원이 모였는데 만장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? 이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독선적인 당 운영이다. 재신임 1차 관문에서 명백한 새의 우위로 완승을 거둔 문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중론이라면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공천혁신안의 보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 SBS 한정원입니다.